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의 그 뭐냐? 그리스의 그 뭐냐? 국가 부도. 그리스 경제 위기는 어땠냐? 한번 그거를 그냥 좀 짧게 한번 좀 볼게요. 그리스 경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008년 9월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딱 그때 내가 군대 갔어. 그래서 그 굉장한 그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고대 문명을 통해서 찬란한 문화 유산을 가졌고 그 관광업에 그좀큰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비롯해서 1차 산업하고 3차 산업 위주로 좀 골고루 있었어. 2차 산업은 비중이 좀 적어요. 무역이나 해운업이 굉장히 큰 규모가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 그 유럽의 고대 역사는 지중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럽 대륙으로 그 무대가 옮겨가면서 무역이나 해운업은 이제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그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를 타파하고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추진했지만 각종 문제와 테러 위협으로 시끄러웠고, 거기에다 그 적자, 그리고 2007년하고 2009년에 산불이 터지면서 국토의 50% 이상이 손실됐어요. 사실 그리스는 부유한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죠. 발칸반도는. 남유럽에서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 현재까지 주류 해석은 올림픽이 그리스 파산에 좀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 종주국이었는데. 그리고 경제 규모가 맞지 않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참가를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대규모 대출. 그리고 중심부 국가들이 그리스의 경제를 좀 착취했다는 거죠. 그렇고 그 어쨌든 마셜 플랜을 받고 유럽이 부흥을 할때 1960년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나름 자동차를 만들고 제조업 기반도 좀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비교 우위를 설파한 사람의 국가 경영을 맡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죠. 올리브 농사 잘 짓고 관광에 경쟁력 있으니까 그걸로 키우자 하고,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경제는 침체하게 되고 정부 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뭔 자세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그리스가 이걸 못 버텨요. 못 버티고 2010년 5월 7일에 IMF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한 재정 긴축 정책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EU하고 IMF가 각각 800억 유로하고 300억 유로를 그 1차 구제 금융으로 연5.5% 금리로 그리스에 지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유럽연합은 환호를 했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신임인들한테 고통을 또 넘긴다 하면서 분노했고, 그 시위를 무릅쓰면서 추진했던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은 1년 만에 실패했어요. 1년 만에 실패해버렸어. 그리고 그 2차 구제금융 지원 논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채무 탐강하고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요, 유로그룹이. 그래서 결정은 됐는데 문제는 EU 수장이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나치라고 비난하는 그런 수준까지의 반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긴축 요구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2011년 11월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에 관한 국민 투표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긴축안 없이는 단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 최후 통첩에 날렸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긴축 정책을 계속 원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는 결국 국민 투표를 그 강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실업률은 54%까지 올라갔어. 청년 실업률이. 그랬는데 그 2012년 5월 그리스 총선에서 당시 그리스의 집권 여당이었던 사회당이 제3당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보수 정당 그리스 신민주주의당이 1당이 됐는데 그들 역시 득표율은 18%밖에 안 됐어요. 그 좌파 정당은 시리자가 17%. 총선 9일 만에 내각을 못 만들고 다시 6월에 총선을 했고 그 결국은 신민주당하고 시리자에 쏠리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관방송인 ERT를 잠정 폐쇄했고요. 그 뭐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2015년 1월 그 시리자가 압승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 주식을 살 적기라고 밝힌 그런 상태로 그리스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시리자는 2015년 7월 1일 그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어요. 디폴트 선언 해버린 거야. 그래서 디폴트 선언 해버렸고 그 그리스 정부가 이때 어떤 짓을 했냐면요. 나치 강점 때의 피해 보상금을 내세우고 옛날 역사까지 다 들춰내는 거야.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했었어요. 유럽연합이 제시한 긴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자 문제는 그 국민투표 결과 반대가 더 높았어요. 그리스는 이미 디폴트 상황이었고, 그래서 2015년 7월 5일에 진행됐던 구제금융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 찬성 39%, 반대 61%로 이 구제금융은 부결됐어요. 시리자 정권은 연장. 그렇고요. 그래서 이후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협상은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의 그 벼랑 끝 전술은 실패했어요. 첫째, 그 그리스 정부는 재정 기초 수지를 그 2015년 마이너스 0.25%에서 2015년은 플러스 0.5%, 2017년 1.75%, 2018년은 3.5%를 달성하도록 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3.5% 기초 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위해 탈세 방지 연금 개혁 등 유로그룹과 합의한 재정 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리스 정부는 은행의 부실 정리와 자본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둘째, 그리스 정부는 시장 가치가 있는 국유 자산 및 국영 기업 등으로
500억 유로의 민영화 기금을 올 연말까지 조성해야 하며, 그리스 정부는 10월까지 설립 방안을 유로그룹에 제출하도록 한다. 500억 유로의 민영화 기금 중 25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보강에 투입하며, 125억 유로는 채무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150억 유로는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지원으로 사용된다. 셋.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해 향후 3년간 거쳐 유럽 안정화 기금을 통해 총 860억 유로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되, 그리스 정부의 구조개혁 합의사항, 이행 실적에 따라 분할 지원한다. 여기서 그리스 은행에 대한 지원자금 250억 유로도 포함된다. 첫 번째 지원자금은 260억 유로로, 이중 10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의 자본 보강 및 정상화를 위해 즉각 지원하며, 나머지 160억 유로는 10월까지 나누어 지급한다. 두 번째 지원자금 150억 유로는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보강 및 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데, 11월 15일까지 그리스 은행들의 부실 규모 심취 및 건전성 테스트 등을 통해 결정한다. 넷. 채무 탕감은 기본적으로 안 한다. 이게 제일 무섭죠. 그리스 은행의 부실한 문제가 그리스 정부 재정 적자의 주범이었거든. 자, 결국 시리자는 분당돼요. 그리고 의회 해산, 그리고 2015년에 또 조기 총선. 그리고 시리자가 또 승리를 해요. 그렇고요. 2018년 8월부로 IMF하고 EU는 그리스 경제 관리 체제를 끝내기로 했어요.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고 경제 구조를 바꿨지만,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 상환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프로그램은 현재 끝났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의 산업 구조하고 생산성 약간 너무 침체돼가지고 지금 대외 의존 산업밖에 못해요. 1990년대까지는 해운업, 농업, 관광업으로는 버틸 수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뒤늦게 금융산업을 내걸었지만 실패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겪었어요. 그렇고 생산성 부재. 2010년 기준으로 그리스인들의 노동 생산성은 1시간당 32달러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은 직장 생활 및 다국적 기업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은 시간당 27달러밖에 안 됐었고요. 그렇고, 공공부문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정치권하고 시민사회 자체가 너무 부패했고, 부패 인식 지수가 스페인 65, 포르투갈 63, 그리고 대한민국 56. 응? 대한민국 56이야. 브라질 33, 이탈리아 42, 그리스 36, 아르헨티나 35, 필리핀 34, 멕시코 34. 참고로 이거는 2012년이에요, 부패 인식 지수. 이명박 정부 때요. 결국 우리나라는 뭐냐, 이로 인해서 이 뭐냐, 나중에 박근혜 씨때 퇴진 시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해서 너무 많았어요, 그리스는. 그리고 유럽연합, 유로존 문제. 그리고 연금 등의 복지 지출. 글쎄요.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기로 하고요. 근데 그리스가 스스로 이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는 해요.
실제 GDP 성장률이 2014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권에 가긴 했었어. 그리고 경제위기 원인이었던 공무원하고 정치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고 생산력이 낮은 공공부문, 유럽 여러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고용률로 인해서 그런 입증된 지하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개혁 추진하고, 관광산업, 해운업, 이런 거 제외하면, 경쟁력 없는 그리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했다면, 회생할 수 있었어요. 유로그룹의 적절한 채무 탕감도 있었어야 됐겠지만, 하지만, 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이 그리스 경제가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 1도 없고요. 그 뭐냐, 유럽연합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그 대유럽 무역 현황에서 대한민국 오히려 2013년 전후로 오히려 영국, 유럽하고 무역 그렇게 큰 피해 안 보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무역 전선에 큰 영향 끼치는 건 중국 경제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문제. 그리스로 인한 유럽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변수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이 유럽에서 날뛰다가 미국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흑해로 내려오거나, 미국으로선 둘다 좋을 게 없고요. 자, 미국이 그러면 그리스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좀 회의적이에요. 당장은 미국도 돈이 없거든. 미국도 당장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브릭스 채권 산 다음에 브릭스 은행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브릭스에서 돈 빌려가 했는데 도와주겠다는 말 없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싫다고 사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경제의 문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실제로 좀 다른 요소들이 꽤 많아요. 부패하고 경제 문제. 대한민국도 그리스와 같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그렇게 관련이 있진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패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리스보다는 양반이야. 그리스는 진짜 막장이에요. 일단은 그리스는 그 유로화로 묶여있는 나라고, 그리고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입지나 발언권이 약해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은 자체 화폐가 있잖아요. 유통이 매우 활발하잖아. 그래서 맘만 먹으면 평가절하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환율 조작이라는 소리를 약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 평가절하는 지금 일본이 엔화 폭락을 통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 경제를 뭐 어떤 방법으로 살린 게 좋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는 미국이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그 미국의 지금 제일 큰 경쟁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을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예요. 그 사이에 북한이 껴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전략적으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이미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 경제금융은 자유화 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7년에 일본식의 관치금융하고 정부의 부분 환율제로 인해서 금융시장 개방이 아직 완전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IMF가 대한민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는
완전한 시장 개방이었어요. 환율을 시장이 맡기자는 거였죠. 이때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1차 산업하고 그 경기에 좌우되는 관광 등의 일부 3차 산업의 중심이지만, 그리고 2차 산업으로는 조선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1차 산업이라고 해도 파생되는 가공산업이 많아요. 그리고 2차 산업, 고정무역이 보장되는 IT 제조업, 중화학 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좀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다양한 방면에 많아요. 서비스업은. 그리고 그 시장 자체적으로 제2의 벤처기업 붐이 좀 있고, 자영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3차 산업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서비스업은 돈이 돼. 돈이 되는데, 자영업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되는 쪽은 또 재벌그룹이거나 아니면 벤처기업 초창기 1, 2세대 중에서도 IT 버블을 살아남은 대기업, 그 신흥 대기업들. 대표적으로 그 네이버, 넥슨, NC, 카카오 이런 데예요. 아니면 인터넷 서점들. 대표적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죠. IT 거품은 살아나는 거지. 그 소수 대형 금융업체들이 3차 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다 먹고 있고, 고용 창출이 별로 안 돼요, 이쪽은. 그리고 부가가치를 과당 경쟁으로 까먹는 자영업은 종사자 수가 늘어나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3차 산업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를 구조조정하고 돈 되는 3차 산업 쪽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고 중국이 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R&D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어요. 외부 이민 수입도 있고. 근데 그리고 그리스는 진짜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당시에 당장 상환할 외화가 부족했을 뿐이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가 있었지만 그 당시 환율 방어에 전부 투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 외채가 도래한 상황 부분에서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외채는 1700억 달러였지만 단기 외채 자체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때 IMF에 돈을 빌려서 외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물론 욕을 좀 먹었지만. 근데 IMF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처럼 대한민국의 과도한 고금리 정책하고 긴축 정책을 대한민국한테도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겠다고 알짜배기 자산까지 헐값이 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핀란드처럼 일부 대기업에 특화되고 말았어요. 아, 물론 그리스하고는 이 점에 있어서도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결국 주식시장하고 신용카드에서 엄청난 거품 경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1999년 초부터 급등하더니 2000년에 그 IT 버블 터졌고, 그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2834에서 340포인트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신용카드 버블이 2003년에 카드대란 후폭풍으로 엄청난 신용 불량자들을 양산하게 됐죠. 고금리 정책이 너무 살인적이었죠. 그렇고요. 그리고 IMF가 요구하는 긴축안이요, 의외로 또 대한민국보다 그리스 쪽에 많이 약해요. 뭐냐, 대한민국은 GDP 5천억 달러인데 그 거기에다 800억 달러 지원 규모인데도 이자율이 8%. 그리고 경제적인 그 관여도 엄청 혹독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1년 GDP 2,400억 유로를 넘는 2,450억 유로 구제 금융을 받은 거에다가 1,070억 유로의 채무 탕감, 그리고 구제 금융분에 대한 3%의 저율 등 조건이 엄청 좋았어. 추가 협상에 따라 더 경감될 수도 있었어. 그리고 독일이 1,400억 유로에 대해서 지급 보증까지 썼어요. 그래서 총 그리스에 지원한 규모는 5,000억 유로예요.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못 받았잖아. 참. IMF의 첫 금융 구제 대상이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너무 엄격한 거야. 첫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제 금융은요, IMF에서도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IMF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의 국가를 구제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금리 정책이 너무 살인적이었고, IMF 측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실수했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금융 상황 강요에 따른 알짜 자산들의 헐값매가, 대책 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업붕괴와 같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대한민국에서 벌이면서 IMF가 구제금융 가이드북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IMF는요, 그 경제 구조를 최대한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존중하면서 유화적으로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성공적인 구조는 아일랜드가 있어요. 아일랜드가 2009년에 IMF 관리 체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구제금융 관리 체제를 성공적으로 졸파한 게 역시 대한민국처럼 한 3년인가 4년인가 정도 걸려서 2013년 말에 이 IMF 관리 체제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산업 구조는 금융업 일변도에서는 바뀌어가지고 제조업, IT 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R&D 업무, 나노제약 바이오 산업, 고부가 가치 마이스 관광 산업, 금융업 등 여러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되게 밸런스를 잡았어요. 우리나라 아직 밸런스를 못 잡았죠, 이 산업 분야들이. 그리고 그리스는요, IMF의 구제금융을 먹을 건다 받아 먹으면서 구조조정 개혁안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화 금리가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여가지고 그리스 신용도는 높아지고 있어요.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얘들이. 구조조정 이행을 질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반감만 커지고 있어요. 아일랜드가 그 워낙에 그 셀틱 타이거스 리바이벌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 사례가 됐는데, 그리스는 완전히 먹튀가 된 거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그랬어요. 하여간 좀 그리스는 지금 그래, 빨리 돈 갚아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해봤자 뭐 그리스 사람들이 뭐 들을 것도 아니고.